박지환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자신의 배우에 동양 출신인 이광재 전 의원이 있다는 설에 대해 나이가 어리면 배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꼰대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또 조윤아 양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한 뒤 거세지고 있는 당내 비판에는 진정한 민생개혁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저는 반복되는 일가족의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인들이 자성하고 민생을 위해 협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판사냐, 내부 총질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 책임도 크다고 했다. 그는 5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조양가족 죽음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명이 나올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며 모든 정치인은 민생을 말하지만 진정한 민생개혁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께서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며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일에 대한 책임과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팬덤의 비밀을 맞추려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내로남불과 온종주의와 팬덤 정치 때문에 세 번이나 선거에 지고 말았다며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안 된다. 그는 또 박지환 뒤에 이광재가 있다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책임을 지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냥 웃고 넘기려 했지만 많이 퍼진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불순한 의도로 만든 소설일 뿐이다. 반성하고 쇄신하자는 저의 주장을 개파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지환 뒤에는 아무도 없다. 함께하는 청년과 좀 바꿔보라는 민심만 있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 소설을 갖고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하는지도 똑똑히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에 대한 모독이다. 나이가 어리면 배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꼰대식 사고라며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청년 정치를 청년 스스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을 리 없다고 했다. 그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혁신을 할 수 있다. 비판과 토론을 사라지게 만드는 팬덤에 빠지면 책임 정치가 불가능하다며 반성과 쇄신을 말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배우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수준이라면 혁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